And my hometown. 예, 고향 마을로 들어갑니다. 네, 고향 마을 도착입니다. 농막 도착.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 QRP 오퍼레이션 시스템. 아, T1 auto tuner, T1 ATU. 예, 8, 아, 8. 8m 엘리멘터 튜닝. 아, 워 아, 7 메가헤르츠 only. QRP 제 안테나. PP 어 40 와트. 엘리멘트 20m 4m high. And 저쪽은 얼마냐? 아, 30m high. 아, T1 ATU or HF band tuning. 아, 엘리멘트 8m. 어스 라인 맞나? 아, 여기는, 어, 여기다가 이제, 예, 바비큐를 구워 먹을 겁니다. 감자, 고추, 닭고기, 요리를 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어, 저쪽은 낚싯대 5m 짜리 세워서, 으차. 여기 세워서, 이렇게 해서 선을 묶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제판테나 20m, 제판테 20m는 저쪽에서, 옛날 저쪽으로 했었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저쪽에다가, 예, 묶었습니다. 아, 여긴 도라지. 영어로 도라지가 뭔지 모르겠네. 잠시만. 예. 도라지 꽃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도라지. 여기 도라지 밭입니다. 여기 감나무. 예, 감나무입니다. 얘는 감나무. 단감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구가, 아, 쟤는 백일홍. 아, 얘는 아마 매실일 겁니다. 매실. 아, 여기 낚싯대 세워서, 여기도 지상구를 3m, 30m 하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매실나무에 묶었고요. 아, 여기도 감나무. 여기 이제 도라지들이 이쁘게 수축이 피어 있습니다. 네. 시골 마을입니다. 고향 마을. 네. 여기 감나무. 아이, 아버님께서 이게 이걸 접붙인다고 하던데, 이걸. 요 나무에다가, 뿌리에다가, 옛날에 고엽나무라고 들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요 나무 뿌리에다가 이 감나무를, 예, 붙인 겁니다. 예. 이 말하면 이식? 예, 이식 수술 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신체 이식인데, 나무는 나무 이식. 예,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컸던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목. 예, 접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방 감이 열리게 되겠죠. 아, 얘는 백일홍입니다. 얘는 아주 꽃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지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백일홍입니다. 예, 튜닝 제대로 됐습니다. 예, 10.120. CQ 레버 들어가겠습니다. 저 불이 다 되면 숯불로, 예, 구이 요리를 해 먹을 것입니다. 로스트 치킨하고, 포테이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여기 감나무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있을 건 깻잎에서 데코 해가지고, 예,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 벌초 하러 왔는데, 벌초는 지금 감독만 하러 왔습니다. 감독. 예. 예, 알밤이 아주 큽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자, 예. 이 밤을 저 불이 다 되면 불 다 구울 겁니다. 호박도 구울 것이고, 예,
지금 불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아주 숯불이 되면 이제 구워 먹을 겁니다. 단호박, 단호박부터 굽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예, 고추도 따왔고요. 깻잎도 따왔습니다. 이거 영어로 뭔지 모릅니다. 예. 예, 단호박 구이. 잘 익고 있습니다. 예, 로스트 치킨 만들고 있습니다. 닭 가슴살. 예, 닭 가슴살로. 예, 버터를. 예, 닭 여기다 살살 발라줍니다. 예. 예, 좀 뜨거우면 뒤로 약간 빼고, 약간 꼬챙이를 이용해서 합니다. 예, 파슬리 찹을 뿌렸습니다. 파슬리 찹 데코 해야 됩니다. 예,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요리 이름은 단호박을 곁들인 로스트 치킨. 예, 로스트 치킨입니다. 스테이크? 아, 치킨 스테이크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닭 가슴살 스테이크. 예, 좋습니다. 맛 좋습니다.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찍으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십니다. 단호박. 어우, 맛 좋았습니다. 이제 밤을 저따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예, 밤을 집어넣습니다. 야, 지금 밤에 자 익을 겁니다. 네, 외대지 레인 썸 안개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개비는 영어로 하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 어렵네, 어려워. 예, 밤을 굶는 동안에 밥 먹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후식으로 대추 따다 먹을 예정입니다. 예, 들깨잎은 여기서 채취했고요. 예, 이거 뭐 그냥 먹어도 됩니다. 안 씻어서. 맛있습니다. 고추도 땄고요. 여기 빨간 고추도 있어요. 빨간 고추 얘는 썩었네. 여러 가지 작물도 있습니다.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네. 여긴 대봉식 감이 있습니다. 감이. 예, 여기도 감이. 이거 어느 정도 익었네요. 이제 아직 더, 저대로 따졌네. 큰일 났네. 이거 먹어야 되네. 예. 후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영,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꾸물꾸물한 게 이게, 수분이 부족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는, 이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달짝지근하니? 맛 좋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관계로. 예, 감을 추가했습니다. 디저트로 감. 감 맛 좋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자고 타난다. 8J9 FK 예, 스트로크 9 국장님과 교신했습니다. 안테나는 GF 안테나로 보내왔습니다. 보냈습니다. 아,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아, 밤이 예,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먹어 아직 조금 더 익어야 될까요? 좀 뒤적거려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밤을 좀 뒤집어줘야, 아유, 밑에 타는 것 같습니다. 예, 밤을 이제 먹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 산새들. 무정이 잠깐 줄이고요. 비가, 이슬비가 계속 내립니다. 다 꺼냈습니다. 알밤들이 이렇게 익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 어우, 짜졌습니다. 맛있습니다. 와, 아, 영어를 많이 하든지 해야지. 큰일 났네. 이것도 영어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얘는 부추. 아유, 예, 부추꽃입니다. 부추. 아이고. 먹습니다. 먹는 겁니다. 맛 좋습니다. 예, 감인데요. 감이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어우. 이거 맛 되죠, 저런데. 추석이 가까우니까. 감이. 네, 벌초는 다 임무 완수입니다. 도라지 꽃다 이쁩니다. 도라지 몽월입니다. 얘가 커져서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장 당국 운영장입니다. 안테나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GF 안테나가 여기 있습니다. 발은 네, QRP 발은 홈메이드. 우리가 말하는 무당벌레라는 겁니다. 얘가 진딧물을 다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줍니다. 예, 열심히 어디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전파 상태는 뭐 별로 안 좋습니다. 땀 주파도 한번 담배 시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가을에 감따기 체험을 한번 될까 감이 있나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감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비가 와서 비 많이 와서 약을 안 줘서 그런지 사죠. 이쪽에 있는 단감나무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고요. 여기는 대봉시가 열렸는데 여기 많이 안 열렸습니다. 예, 이 감나무는 우리 게 아닙니다. 예, 여기 이게 경계선은 없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느 게 자기 감나무라는 게 다 표시가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겁니다. 여기 대봉시. 예, 많이 열렸습니다. 여기 가지가 막 많이 늘어졌네요. 예,
여기 거고 여기도 예 우리 새우고요. 여기는 조금밖에 안 늦었네요. 예, 쭉 해서 감나무가 저 밑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감이 양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우면 이게 더 굵어지겠죠, 감이. 그래가지고 추석 조금 지난 다음에 감 따기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뭐 밤 여긴 대봉인데 약간 노리 기기합니다. 요 나무는 감이 예, 많이 주렁주렁 열렸네. 예, 여기도 감이 예, 감나무가 저쪽으로 대석구로 또 있기 때문에 예, 행사 분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홍시입니다. 빨갛게 익었으면 단감 따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감. 아, 영양분 부족이니까 감, 나무는 삐리삐리한데 예, 그래도 감들은 꽤 열려 있습니다. 예, 단감입니다. 아주 뭐 여기 많이들 열려 있습니다. 자, 우선 추석 때까지 떨어지자. 예, 그지 감나무에서 바로 딴 단감 홍시입니다. 아, 이거 막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 맞췄습니다. 예, 조상님께 아, 서울로 이동한다고 예, 인사드리고. 집으로 렛츠고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KS 와야 합니다. 집으로 갑니다. 네, 아주 뭐 별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네, 좋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비가 약간 와가지고 시간 한 3시간 정도 네, 소요될 것 같습니다.